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산부인과에 방문하신 적 있을 텐데요.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에 갔을 때 생각보다 진료비가 적게 나와서 놀라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여성 생식기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이지만 이전까지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4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하던 검사비가 의원은 2만 원, 상급 병원은 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서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 검사도 기존보다 검사비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즉,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이 전보다 진료비가 낮았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2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다자녀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고요. 사용 기간도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검사를 미루지 마시고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